안녕하십니까, 허창현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누군가는 꿈의 차였을 차 제네시스 쿠페 한 대 들고 나와봤습니다. 완전히 생김새가 지금 거의 스포츠카예요. 세미 튜닝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가격까지 너무 저렴하고 키로수가 20만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능보증보험도 가입이 가능하시겠죠. 제가 오늘 이 차 누군가의 꿈을 이뤄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차량 소개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쿠페 200 터보 D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2009년식에 현재 18만 8천 킬로 가량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단순 교환 부위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가격 410만 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이에요. 현재 제네시스 쿠페 차량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아시죠? 수수료 30만 원만 받으니까 이 차량 너무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부터 외관 상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은 전 의심이 드네요. 현재 너무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에도 그릴 너무 예쁜 걸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왔던 제네시스 쿠페어도 요즘처럼 세미 튜닝을 해놓으셔서 이 정도는 정말 저는 예쁜 튜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랩핑이 좀 까진 부위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랑 똑같은 랩핑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출고를 하신다고 하면 랩핑 저 까진 부분 양쪽을 예쁘게 벗겨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쪽이 하얀색인데 저 랩핑을 벗겨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쁠 것 같습니다. 타이어 한번 볼까요? 네, 타이어 같은 경우에 현재 앞타이어 30%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싸제로 바꿔놓으셨는데 너무 깨끗하고 지금 반짝반짝거려요. 전차주님께서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차량인 것 같네요. 조수석 쪽 외판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리피트 잘 달려있고요. 이쪽은 랩핑 상태도 괜찮네요. 요금 여기 조금의 까지는 적 보이고 있고요. 생활 스크래치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도 약 30% 정도 앞이랑 뒤랑 같이 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휠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조금 보이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뒤쪽으로 오시면 이 차량 물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다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뒤쪽 랩핑 상태도 괜찮고 끝쪽에 마감 처리가 아쉬운 부분은 조금 보이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쪽 이 정도면 꽤 넓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층고가 조금 낮긴 한데 트렁크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고요. 이쪽에 지금 물기 보이시나요? 상품화 작업 방금 돼가지고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운전석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아쉬운 부분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조금 까짐이 보이고 있네요. 이쪽에 까짐이 조금 보이고 있고 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썬팅 상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고 그 외에 조금씩 랩핑에 아쉬운 마감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랩핑이 까졌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네요. 자, 이제 안쪽 들어가셔서 안쪽은 얼마나 예쁘게 세미 튜닝을 해놓으셨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예쁜 스마트키 이쪽에 하나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일발로 굉장히 멋있게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시동 너무 잘 걸리는 컨디션 보여줬고요. 현재 18만 9,737km 가량 달린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냉간시 부조나 떨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스티어링이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디컷 핸들로 예쁜 걸로 바꿔놓으셨는데 그리고 지금 요 화면에서 딱 보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요로 안쪽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전차주님께서 세미 튜닝 너무 예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요런 것들 따로 작업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오토라이트 잘 달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또 아이폰 이쪽에 달려있네요. 볼륨 컨트롤 뮤트 버튼 이쪽에 준비되어 있으시고 여기는 핸즈프리 통화기는 그리고 모드 변경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너무 깔끔하게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윈도우. 네, 이쪽만 보여드릴게요. 양쪽 다 너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제가 타다가 발견했는데 까짐은 아니고 저기 스티커가 조금 남아있어요. 저거는 떼면 충분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 썬루프까지 물론 달려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썬루프 관리 상태까지 너무 좋죠. 밝으니까 그냥 좀 열어놓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같은 거 전혀 안 났어요. 선글라스 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ECM 룸미러, 뒤쪽에는 블랙박스 잘 준비되어 있네요. 대시보드 컨디션 보여주시게 되면 조금 찍힘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요 정도면 차량 연식 대비 깨끗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차량 이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넓고 깨끗한 화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런 데까지 전 차주분께서 필름을 다 붙여 놓으셨어요. 튜닝에 아주 관심이 많으셨던 분 같은데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놓으셨고, 네, 현재 오디오 상태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파수가 잘 잡히지를 않네요. 또 오디오 상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조기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바람 한번 잘 틀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람은 지금 바로 따뜻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히터 상태에 아무 문제 없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미션 테스트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이 차량 뒤에 머플러가 튜닝이 되어 있어서 소리가 조금 나신 거고, 현재 차량에 튕김 현상 전혀 없었습니다. 미션 상태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 2구 커플러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생활의 흔적 조금 보이고 있네요. 팔걸이 수납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USB 단자, 옥수선 단자 저쪽 안에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400만원 초반대에 이런 차를 구하시긴 어려우실 거예요. 현재 있는 차 중에 가장 싼 차량인데 세미튜닝까지 안파크로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뒷자리 안 보여드렸어요. 뒷자리 상태 쿠페라서 너무 좋습니다. 일부러 안 보여드린 거니까 이쪽은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이 차량 지금 제네시스 쿠페 중에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튜닝까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썬루프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차량 어디 마실 다니기에, 어디 드라이브 한번 나가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이제 앞에 나가서 마지막 소개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저랑 이제 차량 한번 다 같이 돌아보셨는데 전차주의 애정이 정말 듬뿍 느껴지는 차였습니다. 세미튜닝들, 뭐 기본적인 튜닝들 너무 예쁘게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쿠페 200 터보 D 모델이고요. 현재 2009년식에 18만 8천 킬로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 지금 키로수적으로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만 8천 킬로면 2009년식이지만 성능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한 달 2,000km 동안 차량의 문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어찌나 잘하셨는지, 튜닝 상태만 봐도 전차주분께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410만원에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 언제든지 대표 상담번호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쿠페 차량 소개시켜 드렸던 허창현대리였습니다. 필승!